지금 이그 장미 같은 이꽃 부분 같은 경우도 장미 맞냐? 장미 아닌 것 같은데 이거?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슈프림하고 유지야마모토 콜라보 니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이 제품은 슈프림 2020년 FW 4주차에 발매된 제품입니다. 이제 그 슈프림뿐만이 아니고 그 일반적인 콜라보 제품들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어느 쪽이 주체가 되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나 디자인이나 퀄 등이 결정이 되거든요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슈프림 세탁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에 제가 올렸었던 나이키하고 슈프림 콜라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팩을 가지고 있는데, 그러니까 지금 이 아노락 같은 경우는 그 나이키에서 생산을 하고 뭐 디자인도 주체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, 지금 이 니트 같은 경우는 슈프림에서 생산하고 디자인도 주체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유지야마모토 제품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요. 퀄 같은 경우도 유지야마모토 제품보다는 슈프림 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유지야마모토 제품이 아니고 그냥 슈프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면서 유지야마모토를 기대를 하시고 사시면 안 되고 그냥 슈프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될 겁니다. 처음에 공개됐을 때 이제 아크릴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울 100%입니다. 뭐 아크릴은 섞여 있지 않고요. 울 100%고 제가 그 안에 반팔 입고 입어봤는데 일단은 좀 많이 거칠한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칠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두꺼운 거 입고서 입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 슈프림에서 뭐 좋은 울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냥 슈프림이 슈프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그꽃 부분 그 컬러감이 이 영상에서는 잘 나타나 살질 않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. 컬러감도 좋고 입체감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이 핏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아하는 핏감인데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핏감인데 보통 이제 아우터 같은 경우는 뭐 오버핏으로 많이 입는데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안 입거든요. 그렇다고 또 타이트하게 입지도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핏감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마른 편이기는 한데 저하고 비슷한 체형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같이 L 사이즈 입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이거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게뭐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이 사람들이 저보다의 전문가들이니까 그 만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지금 이 파란 로고를 보시면은 이게 그 고무 같은 거를 붙여놨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금방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울 제품이다 보니까 세탁도 안 되고 일단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될 텐데. 이거는 뭐 지금 당장에 손으로 뜯어도 조금 힘주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좀 심한 말로 얘기해서 그냥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. 뭐 어차피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.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입어야 되겠지만은 뭐이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제 마음에는 듭니다. 개인적으로.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핏감이나 색감이나 디자인이나 전체적으로 제 마음에는 듭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파란 로고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, 뭐, 그래도 그거 감안하더라도 저는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. 어차피 뭐 떨어지면은 뭐, 그건 뭐큰 상관 아니니까, 입는 데는 뭐 지장 없으니까, 그 멋에 또 입어도 되니까, 저는,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제가 리뷰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라벨 같은 경우는 많이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아주 정교한 가품 아니고서는 많이 보면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.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그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차피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냥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은 될 겁니다. 보시면은 이게 목에 있는 라벨인데요. 지금
보시면 이제 사이드 쪽만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안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라벨하고 이게 지금 목 뒤에 있는 라벨인데 색상이 약간 다릅니다. 지금 여기는 완전한 그레이 색상이고 이거는 검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회색 느낌이 나거든요. 지금 그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는 로고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사면이 전체 박음질이 다 되어 있고요.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란색 그 로고는 그 위에 이제 붙어 있는 근데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아무튼 뭐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구매 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싫다면은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밑단이나 소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짧거든요.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왼쪽 밑에 슈프림 검정색 태그가 있습니다. 양쪽으로 다 슈프림 로고가 있고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위로 세탁팩이 있고요. 이것도 잘 봐두시면은 개인 거래전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